지금부터 질의 하도록 할 때 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좋은신문 지영길 목사입니다. 우리 신의장님 아까 성명서 발표하시는 과정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JMS라든지 다른 재단들의 피해에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았지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긴 했지만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런 현실을 맞이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현안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잠재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단 집단이라든지 또 특별히 이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애국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애국운동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건 뭐 문제 없다 말하거든요. 우리 총회 예단대책위원회에서 정광훈 그 집단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다른 잠재적인 한국교회 미래에 미칠 그 악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집단을 어떤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이단 사이비 피해대책조사위원회는 기본 룰이 있습니다. 총회가 저희를 상설위원회화해서 이를 매우 무게 있게 다루는 것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단에 대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드러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회가 기본적으로 맡겨준 일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룹니다. 맡겨주지 않은 일은 임의로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총회장님과 또 임원회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법리적인 행정적인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기자님 언급하신 내용 가운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조치를 해서 감당하고 있고요.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여러 루트로 들려오는 바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제한된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게 이제 미온적인 대처가 되고 미온적인 대처가 되고 중복 좀 피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기자님의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DP신문하고 신예전도 공동취재단 양지은 기자인데요. 그 6번에 총회사나 전국 노회는 이단 대책 담당자를 두어서 이단 예방과 사후 처리에 힘써주실 것을 바랍니다. 전국교회는 이단 사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위하고 그들의 신앙회복과 사회복지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제가 이단 사회비 이제 전문 기자들 둘을 두고 이제 저희들이 그 취재한 결과 3년 취재를 했고 집중적으로 한 10여 년인데 한국교회에서 이단들에 대한 무관심은 극을 다릅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연합으로 한다면 정말 그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근데 여기 6번에 전국 노회는 이단 대책 담당자를 두어서 제가 중소노회의 전두부 지금 석이에요. 근데 노회의 이단 대책 담당자를 두어서 이 문구가 이 현실에 너무 거리가 있다. 첫째. 두 번째로 각 지교회들은 끝에 신앙회복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한다. 그럼 어떻게 이런 그 상담사라든가 담당자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을 될 거 아닌가. 뭐 이대 위원장님이나 지 목사님도 관심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이 한 분이 좀 답변해 주실까 봐요. 아, 네. 지금 우리 총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총회
예. 마이크가. 아, 우리 청해에서는, 청해 산하에, 우리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모든 이단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루었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JMS라든가 이런 이단들의 그 활동이 너무나 큰 사회적 피해를 주고 교회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각 노회별로 지금 노회별은 산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더 이단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각 노회에 이단 담당자를 두어서 더 이단 신학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단 문제는 총회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 모든 총회 산하의 목회자들은 모두가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단에 관한 부분의 신학적 입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제 그 요원들을 더 우리가 세우고 개발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위원장이 잠깐 청원을 하면요. 지금 그 신천지라든가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분들이 다시 회심해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수가 기존 교회로 이렇게 복귀하지 못하고 전문 상담사 혹은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교회로 들러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개성교회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온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2대위와 총회가 공히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리 손을 드시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이 우리 발표 성명서의 아젠데 국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포털리스의 박인재 기자라고 합니다. 이 성명서에서 청춘 반환 소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1차 청춘 반환 소송에서 1, 2심이 원고 무승소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뒤집혔고요. 원고 패소 취지로요. 그리고 2차 청춘 반환 소송에, 2차 청춘 반환 소송에 안양지원에서 3건이 있는데, 한 건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나서 이제 2심으로 항소가 됐고, 오늘부터 이제 2차 청춘 반환 소송의 두 번째, 세 번째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전까지 그 2차 청춘 반환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가 신천지 법무부장 소재흥과 그 대학 동기의 군법무관 출신이라서 그 이 소송을 담당하셨던 홍종각 변호사님께서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까지 해서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됐고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안양으로 가는데요. 인사이동이 돼서 그 해당 판사가 계속 인사이동 없이 그대로 재판을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회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대한예술교장님의 통합 뭐 합동총회에서 뭐 통합총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가지 악독 대응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그 사회적인 어젠더를 가지고 무브먼트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총회장님 질문하셨지만 위원장이 잠깐 언급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 신천지 머리학전도 비롯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지금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장으로 계시는 진영식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 유대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에 이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 지금 이대위에서는 이 지금 신분을 숨기고 포교하는 그 이단 사이비의 행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큰 관심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회사 가신 우리 진용신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 의대위원회에서 청춘반환 소송을 진행하는데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자유법이 강하게 있고 사이비 종교를 처벌하는 규제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지금 국회를 통해서 제정을 하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총회장님 성명서 발표에도 청중반환 소송과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 협력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협력이 뭐냐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 운동을 앞으로 이제 우리 이대위를 통해서 우리 총회에서 전국교회 성도들이 이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서명 운동하는 숫자가 한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이 아주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특별히 이대위를 통해서 우리 총회 전체적으로 우리 총회 교회가 이게 협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청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총회뿐 아니라 이거를 다른 총회까지도 이 서명을 다 좀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 서명에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국회에다가 법안을 벌써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니까 국회에서 이걸 제정을 하면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명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하면 이단 쪽에서 또 못하게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막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협력해서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예. 저기 우리 총회에 이단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이단으로 하든지 아니면 노예를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예를 내려가면은 이 노예에서 이제 파업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소노에서요 이혁이라는 목사가 아나톨리아 선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같은 아나톨리아 선교를 하는 김인희 목사 쪽에서 이단으로 총회 올렸는데 총회에서는 노예로 돌아가라 그랬지만 젊은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노예 정치를 다 잡고 있는 그쪽에서 이단이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쫓겨났어요. 우리 교단 탈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통합측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던 이문장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손을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자기는 당당하다. 그런데 바로 두레기회가 박 옆에 나와서 세워지는데 거기서는 계속해서 이단이라고 뭐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는 이걸 이단이 규정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는 내쫓고 하나는 당대단에서 이단이라고 받아주고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하고 총도의장한테 물으니까 난 모릅니다 그럼 해제해버리니까 이게 뭐 그냥 우리 교단의 이단 규정이라는 게 그냥 기준이 없구나 엉망진창이다 이렇게밖에 매발 수 없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총회 내에 기준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없어서 뭐 수틀리면 이단 되고 힘 없으면 이단 되는 그런 총회가 돼서 안 될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명서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 얘기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상황이 얽히고 설키는 것 같아서 저희 적답을 하는 것은 적절히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이 계시면 말씀하시죠. 아, 예. 소속 말씀하시고. 리폼드 스테이 최장일 목사입니다. 네, 뭐 이번에 나는 신자 넷플릭스에 나온 건 정말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JMS 78년에 만들어졌고 10년 살다 나온 거 다 아는데 묵은 것들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이단에 대해서 스토리 한 건 사실이고 또 다른 쪽 뭐 이단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단 안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온적이고 또 옹호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만 하더라도 2년형을 받았고 최근에는 내부에서 성폭행 고발과 내부의 이제 반대 세력이 형성돼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갈지 미래가 불투명한데 향로에는 이제 처음에는 탈퇴해라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이제 강도권 정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정호 부총회장님은 그 일단 면직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권순웅 총회장님은 조금 신중하자 뭐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쭉 언론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단 안에 엄청난 그 이단, 뭐 예를 들면 권기동 파, 이재록 파, 무슨 파 해가지고 도대체 합동이 이게 교단이 이게 이단의 합동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빛과 진리 저 부분은 상당히 조금 있으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교단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신상조사도 발표를 안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부터 우리가 해야지 실무적하게 좀 남들에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답변이 질문이 너무 다양하고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단 세력의 포교 방법이나 그리고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현 시대에도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총회와 또 이대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 이대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이단 대책 전문가들하고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24일 워크샵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교단이 미온적이다, 뭐 방치한다 이런 표현은 조금 결례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할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네트워킹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제언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총회나 저희 이대위에 말씀을 하시면 참고해서 진중하게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속 말씀해 주시고. 예, 기독교종합신문의 박기성 목사입니다. 저 역시 이단 대책 전문위원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 총회는 참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명서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현재 나온 성명서들이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는 이단 경계주의도
총회의 수도 교회가 안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해서 우리 교단 교회가 또 노회가 말로만 이대회가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는 또 로드맵을 앞으로 좀 제시해 주셔서 좀 강력한 이당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노동력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명님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마이크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원래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도 아마 전국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단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는 이 비진리와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자님들에게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자님들의 그 영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아주 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언론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의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일을 지금 진행할 수 있는데 진력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언론들께서도 이 이단에 관해서는 뭐 전방과 후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원도 해주시고 또 좀 재원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사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언론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게 언론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 뭐 저희들이 섬기는 총회이겠지만은 이단 대책이겠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언론이다. 그것은 당부를 오히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기독신문. 기독신문. 예. 기독신문. 질문. 기독신문 하고 저기. 기독신문. 예. 예. 기독신문 문민입니다. 신우 목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 사실 JMS 관련해서 그동안 진영진 목사님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이 목소리에 많이 이제 주의를 당부하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문제는 파급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하는 문제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저희 기독교는 한국교회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혹시 정통교회에 안정면을 미칠까 이게 가장 먼저 우려가 되어 왔잖아요. 신 목사님이 이번 사건은 좀 파장이 예전 것보다 더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독교의 영향을 물론 받을 건 자명히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방향이 좀 같은데 이번 기회 통해서 이전 대책을 먼저 뭐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셨겠지만 이 넷플릭스 그 나는 신이다 이걸 보면서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노와 또 매우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지금 40년이 넘었거든요. 이 JMS가 신천지도 올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런 범죄 집단이 누가 봐도 이것은 아주 조직적 범죄거든요. 현행법으로도. 그런데 이런 범죄 집단이 어떻게 40년 동안 버젓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선진국을 자처하고 또 그렇게 세계적으로도 위상도 올라와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종교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아주 국제적 망신을 이번에 당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걸 방치하고 또 정통교회의 책임은 없는지 우리 여기 지금 성명서에 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좀 성찰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관심하고 그 피해자들을 그냥 피해자들의 문제만으로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어왔고 지금도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무관심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분들만의 문제지 피해를 안 입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왜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 넷플릭스를 보면서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니 저거 보니까 뭐 본인들도 동의해서 저렇게 관계를 맺는 거 아니야? 어? 이해가 안 되네. 멀쩡한 애들이 왜 저래? 무슨 약물에 취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인식이 이번에 1차, 2차 승소를 했으면 또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청춘 반환 소송에서 졌는데 그 판사들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게 있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범국민적으로 저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그루밍이나 또 영적인 어떤 이 가스라이팅이 이 종교 세계에서도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이 넷플릭스는 이번 기회는 너무너무 아주 참 그 PD가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용기도 대단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이단 대처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들이 인식이 없거든요. 성범죄에서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지금 그런 말을 언급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 많이 인식이 변하다더니 지금 이제 성폭력 특별법 같은 게 제정돼서 강하게 처벌을 하듯이 이 이단 문제도 저는 그런 과도기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이 막연하게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교리 중독 현상이라든가 집단 최면에 빠진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 내에서조차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니 그러시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니까 예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처방이 안 나오는 이유는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진단이 돼야 처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에 대해서 다 필요성도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넷플릭스의 이 문제는 우리가 이단 대처에서 좀 더 우리가 잘 호기를 잡는다면 아주 새로운 그 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는 유사 종교 피해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걸로 해서 처벌이 돼야지 현행법으로 이게 안 됐다는 건 40년 동안 이게 지금 존재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반드시 뭔가 우리가 뭔가 이번 기회에 어떤 특별법을 좀 제정하는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꼭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한 기회 보장법에 총리청으로 좀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진행하실 건가요? 뭐 협조하고 네, 연구합니다. 전문가 의견들을 좀 더 우리가 청취해서. 예, 장시간 동안 질의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 계시나요? 아,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더 하시고, 다 봤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서서 질문하고 답을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단은, 합동교단은 2009년도에 JMS를 2단으로 규정하고 107회 총회 때 뭐라고 결의했냐면 JMS의 행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 JMS가 아니고 JMS 경상도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JMS의 행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가 교회의 피해가 심함으로 총회 특별 보호 교회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 주변 4개 교회에 12개를 지명하여 지속적인 전도와 헌금을 주고 헌신의 힘을 들여서 보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 빨리 읽어서 잘 못 알아듣겠어. 아니 경이 정의 거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JMS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4개를 선정하고 또 12개를 선정해서 헌신의 힘을 들여서 헌금 주고 보호한다. 총회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그 지난 회기 때 말하는 거고. 예, 2009년도에 예, 결의하고 예, 예.
2020년 만에 할 수 있어요. 예, 80초. 예.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남 지역, 대전 지역에서 모 노회에서 허리한 바가 있어서 그 허리한 바가 2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대 위에서 GMS 2단 활동을 위해서 JMS 제가 저림을 당했습니다. JMS 2단 활동으로 인해서 시골 교회가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교회를 돕자라는 그 취지로 흔히 온 것을 저희 이대회에서 결의해서 총회 허락을 받고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얘기 이름입니다.